분열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돌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 분열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밀려오는지. 이렇게 극렬하심을 입고 우리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시 어디 나갈 때 극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오늘 영식이 형제가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극렬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고 만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사업을 하고 한편으로는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방방곡곡을 뛰는 그 사도의 역할을 하는 그 영식이 형제를 보면서 야, 이것이 헤세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이렇게 헤세드를 더 강렬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줘서 너무너무 그 아멘이 되고 이렇게 영식이 형제를 보면은 그참뭐그 따로 오다가 좌절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뭐 다시 일어난 그 영식이 형제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복음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오늘 아침도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온 형제들은 하나도 그한 사람도 귀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죠? 이렇게 여기는 목사님 어떤 사람이라도 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이만 된다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오시가이고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우리가 40년간을 여기 있고 우리가 딴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문경 있다가 대구 왔다가 서울 갔다 다시 대구로 왔잖아요. 내가 교회가 아니면 대구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렇게 대구 와서 살면서 너무 극률함을 입고 제그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그 재밌고 그죠? 내 삶이 한층 더 이렇게 상승돼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조성돼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고 보살펴 주시는 그 목사님과 여러 형제 자매들의 덕분에 우리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침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누가 안 하나? 할까요? 아, 먼저 하세요. 우리가 아무 할말 없는 비천한 다섯 여인들인데 긍휼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아름다운 신부들로 이렇게 단장이 돼가지고 신랑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것도 없잖아요. 받아야 주지. 여자들은 아무것도 없어. 긍휼이 있어야 뭐 긍휼을 주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지. 우리는 그냥 아멘. 통로들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그냥 주는 것밖에 할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그런데 참신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곡의 어미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낳았잖아요. 우리를 다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당신 자신의 그 아들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 가지고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체로 이렇게 살게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몰랐는데 그분이 오시고 오시고 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낳았구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말이 됐잖아요. 야,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보니까 열국의 의미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 낳았어. 아, 이 비밀을 열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신랑을 찬양하는 그 영식이 형님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들로서 이렇게 신랑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빈밭인지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가진 줄 알고 까불다가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이렇게 긍휼히 보시고 쓰시겠다는 주님이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 희망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루시 이제 생각나네요, 그죠? 야,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안 베푸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아멘. 자리가 원래 우리의 근원이라는 거죠. 아멘. 십자가를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 아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긍휼을 여기시고 다시 이렇게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 아멘. 오늘 헷세드 라함 그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 자리에 들어오니까 다시 태어나잖아요. 자궁 안에 들어가지 마면 다시 태어나. 근데 들어갈 수 아멘. 있는 그 방법이 뭔지 모른단 말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죽음의 자리가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자리고,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고, 거기서 아멘. 새로 태어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는 거죠. 아멘. 근데 보이니까 제 얼굴이 지금 햇빛 받아서 환하지 않습니까? 빛만 아멘. 있으면 어두운 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뭐 빛이 없는 데서 전기불 켜봤자 사람이 만든 전기는 그 유한하거든요. 얼마 못 가요. 배터리 다 닳으면 안 돼. 이 지금 아멘. 저도 이어폰 끼고 지금 충전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얼마 못 가거든요. 한 시간이 뭐한 시간 반 있으면 다 떨어지는데, 이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빛, 이 생명의 빛은 얼마나 영원합니까? 낳고 영원하다는 거죠. 아멘. 나는 죽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로서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것이 최대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뭐 돈을 준다고 긍휼 되겠습니까? 뭘 줘도 긍휼이 안 돼요. 우리는 참이 생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속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우리를 갖다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 자신의 자궁 안으로 다시 품으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자궁에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다시는 어둠, 야, 슬픔이 없는 이 빛과 사랑과 영광만 있는 이런 교회로 부르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헤세드 라함의 그 마음 안에서 긍휼을 입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식이 이제 오늘 목도 아픈데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설을 잘 해주시고 자기 생명을 고무게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시죠? 아멘. 제가 할게요. 네, 먼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그 헤세드의 마음, 긍휼, 그걸 정확하게 풀이해 주시는데, 여태까지는 긍휼함을 입는다. 그건 은혜로, 그렇게만 알았지, 그렇게 세밀하게, 진짜 어머니의 태에 품어서 그를 세상에 내보내고 또그 속에 모든 걸 제해 주시잖아. 아까 말씀하시는데 첫 번부터 여덟 번째까지 모든 게 긍휼함, 사랑,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엄마들이 결혼하고 나면 남편보다도 우선 애기거든요. 애기 챙기고 모든 게 주가 남편보다도 애기한테로 가는데, 애기가 어느 정도 커서 자라서 이제 제 생활할 때는 이제 모든 게 남편을 또 챙기지만, 그 전까지는 애기를 보살피시듯이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태에 품어 세상에 보내셨고, 또 보내신 다음에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보살피시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타락한 그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보살피시는 그분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긍휼함 속에 아까도 그러셨어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고 자비롭게 하고 동정심을 갖고
불붙는 마음이 뭐냐면 저를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 그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사람을 제 다 돌 하나씩 들고 왔잖아, 던지려고.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려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낭중에 하나둘씩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지,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보통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을 주신 분 안에, 지금 십자가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속에 그 예수님 마음이, 그 긍휼함이 들어 있고, 그 저기 헤세드한 그 마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뭔지를 오늘, 그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라함이 인천교회 있잖아요. 그가 그 마음이 진짜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근데 그분들뿐이 아닌 지금 여기 계신 모두는 이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 생명 속에는 똑같이 그 자궁 안에서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새 생명이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아까도 소멸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불붙는 그 마음으로 모두 가엾은 사람들을 눈뜬 사람, 아니, 봉사는 눈을 뜨게 하고, 또못 걷는 사람은 걷게 하고, 모두를 그렇게 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셨잖아요. 그분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도 똑같이 함께잖아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아르니까 내게서 또그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영식 형제님 목이 쉬어갖고도 그 말씀을 주시려고 그 애쓰고 목 표현하시는 그 마음이 아까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주고 싶은 그 마음은 현금들은 선뜻 내놓기가 어렵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은 눈꽃만한 거 하나까지도 다 지네까지도 짜서 주고 싶거든요. 누구에게고. 그게 똑같은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도 그 예수님이 디베르 바닷가에서 또이 광야에서 5천 명을 물고기로 떡으로 먹이고 하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할수 있었지만, 마지막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셨어도 할 수만 있으면 이전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까지 그 기도를 하셨어도 응답이 없으셨다고요. 왜? 그분에게 긍휼한 그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주신 그 긍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만유에게, 모두에게 전해지길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은 다시 태어날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우리 목사님이 정확히 보여주셨고, 또 그것뿐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은 아까 진짜 루시, 루, 저기 루시 그 또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고,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도 모르고 모든 복을 다 받고 다윗의 증조모가 됐다고 그러셨나? 아까 그러셨는데 그 은혜는 주님이 아니면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의 순종으로, 그의 모든 그 긍휼하심을 입은 그 은혜가 고스란히 또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이 말씀을 앞서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따라가는 우리가 쉽게 따라가죠.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세밀하게 파헤쳐서 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를 못 가는 이 시대에 전부를 앞에서 이렇게 쪼개고 쪼개서 모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먹고 가람이 없이 살잖아요. 집에 혼자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씀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앞에 늘 계시고 그 말씀을 또 받아먹고 하루하루를 자라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진짜 그 사랑과 긍휼이 그 헤세드가 뭔지를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것도 그동안은 그분의 은혜, 긍휼 그런 거 조금 부분적으로 알았지 이렇게 어미 못에서부터 그 사랑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그 자리를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어미 태또 우리가 태어난 그 십자가의 그 태, 그 자리가 모두가 긍휼로 이루어진 그 자리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네. 아, 영수야 고맙다. 아 영수 씨, 영그 영수 나 먼저 시를 낭송하라 그러는데 고맙고요. 그 영식 형제 고마워요. 오늘도 국률 아, 참 이렇게 많은 또 간증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 국률의 빛을 받게 되고 참이 아침마다 이렇게 얼굴을 대하면서 부스러기라도 먹는 내 심정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2자매님 또 김원용 형제, 김상훈 형제, 이영자 자매, 심사라 자매, 김정자 자매, 백영숙 자매, 이순결 자매 이렇게 얼굴을 본다는 게 얼굴을 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게참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문을 확 열면서 말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제 아들이 보내준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제목은 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어다. 참 그걸 생각해 보면서 아들이 따라라는 시를 썼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책에는 언어를 향한 따스함이 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거듭 물어보실 때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내 삶의 모든 아픔들과 눈물, 고통을 쏟아 놓았다. 얼마만인가 누군가 들어주고 있다. 이미 병은 나았다. 그러나 주님이 귀 기울이신다. 병을 넘어 존엄성을 회복시키신 후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부르신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위로를 어디서 얻을까? 이런 격려를 주님은 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눈을 맞추고 가만히 들어주려고 마주 앉을 때 치유를 넘은 회복이 오고 따라 부르실 때 관계는 친밀하게 살아난다. 할렐루야. 아멘. 와. 언니 조용해. 나 간증하려고. 희순이 간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표현해준
모든 형제 자매님들 안에 헤세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아 우리 이영식 형제님이 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와 인생의 선악과가 끝났다. 아멘. 하는데 야 이 선악과는 어디서 끝나는가? 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정말 완전하게 선악과가 끝이 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정말 그 누처럼 그 총에 들지 못하는 비천한 사람도 야 이렇게 구속의 원형 안에 살게 되는구나. 아 정말 그 가르마다 현장에 잡혀서 야 인생의 저주가 이 남자가 없어져 남자 이 남자가 누구냐 이 사탄 잡은 사탄 아 정말 우리에게 선악과를 미긴 이 사탄을 오늘 때려 잡은 거예요. 오늘 영식 형제님이 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안에서 선악과가 다 끝났다. 완전히 끝난 사람만이 불쌍히 여김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불붙는 마음도 있고 약자의 편에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 와 관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얼마나 인생의 위치를 바꿔놓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며칠 전에 우리 영식 형제님이 막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막 또 선포를 하는데 제가 심판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 영식 형제님 직장에 갔다가도 정말 교회 생활 못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에 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나만 좋으면 됐더라고. 근데 영식 형제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심판 딱 받고 그냥 완전히 야, 나 가짜구나, 가짜. 나 가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즉시, 우리 지금 수원에 있는 우리 김영희 언니라고 있거든요. 몸이 불편해서 교회 생활도 못하고, 정말 그 교회 생활 못할 뿐만 아니라 전화도 제가 못하고 살았는데, 영식 형제님 그 말씀 한마디, 그 실제, 그 변방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는 영식 형제님의 간증을 먹고요. 내가요, 그냥 이 심판을 받고 즉시 전화해가지고 언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매일 전화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내 인생을 이렇게 십자가로 선악과를 끝내 선악과가 안 끝나면 안 끝났어 나는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을요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못 여기고 살더라고. 나만 살으면 됐어 나만 살으면. 그런데 천하보다 더 귀한 게 그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고 모든 사람이 만유의 주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이현래 목사님 안에 정말 헤세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확 바꿔줬어요. 오늘도 영식 형제님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자리, 우리가 지금 어디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자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실하게 이렇게 듣고 먹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영희 언니랑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헤세드로 긍휼로 우리 인생을 이 땅을 바꿔서 땅을 위치 야 구속의 주 원형의 주 아 그 새 한 사람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정말 표현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말로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하나라도
실천이 되더라니까요. 절대적으로 실천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와, 이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아, 정말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정말 에, 내 인생 가르마다 현장에 잡혔으니 누가 나를 누가 날 죄 없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현래 목사님과 오늘 영식 형제님을 또 먼저 표현한 지체들이 죄 없대요. 나 죄 없대. 그러니까 우리는 헤세드 안에 확실히 있는 건 맞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사탄, 우리에게 선악과를 매겨놓은 이 사탄을 멸하는 사람. 아멘. 영현이, 영현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면 지금 이 기회에 하세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풍미담을 베풀고 사니까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래 감사를 다할 수가 없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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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서 희순이 뭐 간증을 듣는데 너무 좀 저도 마음이 많이 울컥했어요. 제가 희순이 뭐랑 수요 서울교회 수요 모임 때 같은 순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희순이 뭐 그 간증이 저한테 그 마음 그대로 전해 오는지 정말 우리가 국률이 여김을 받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헤세드 오늘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국률 그 안에는 헤세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엄마의 자궁을 여자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그러나 그곳은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영식이 삼촌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졌고 정말 앞서 간증해 주신 이모 삼촌들 모두의 간증이 저의 간증이 되고 또 저의 마음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공유함을 알 수 있겠어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공유함이 통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지고 또 깊이 먹어지고 깊이 누려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이. 영식 형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늦게 이렇게 들었는데 형제들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씀인가 다 알아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국렬 자비와 국렬을 가지시는 분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가늠한 여인처럼 가인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국렬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죄 없다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함께 품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자궁 안에서 모태 이렇게 자궁 안에서 우리를 전부 다 구속해 주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영자 언니가, 영자 언니가 교회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이렇게 귀하지 않은 분이었고, 한 사람도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한 사람도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방에서 이렇게 목사님에 대한, 목사님을 가까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통해 이렇게 목사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세계가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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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감사합니다. 에, 저도 참 긍휼이 없어도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긍휼이 뭔지도 모르고 긍휼 안에서 참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참 아침부터 오빠 말씀 들으면서 내가 참 긍휼 가운데 있구나. 모든 하나님, 예수님, 또 우리 지체들 모든 사람들의 긍휼 안에서 이렇게 내가 참 자궁, 그 사람의 그 자궁 안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정말 그 은밀한 곳에서 정말 절대적인 보호를 받잖아요. 참 그런 보호를 이렇게 받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참, 아침부터 헤세드니, 아, 자궁이니, 긍휼, 참 이런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아침부터 말씀을 전화가 왔는 겁니다. 그 간증 끝났는데 안 들리셨어요? 뒤에 또 안 들려요, 뒤에. 안 들리셨어요?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은혜로 저는 말씀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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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목소리 들려요? 아멘. 들려. 이 시간에는 남편하고 식구들 다 했으니까 아무도 뭘 안 가는 데 있잖아요. 혼자 막 콩닥콩닥 긴장돼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서 간증하려고 왔다 갔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내가 우리 집에서도 내 편하게 간증할 것도 없나 이랬는데, 지금은 아, 이것도 재밌네 싶고. 아, 이게 정말 신기해요. 이제 제가 저번에 그 제이순삼촌 모임에서 말했잖아요. 그때 벼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 말이 꽂혀가지고, 아 그래, 나는 이 교회 안의 말씀과 이 교회 안에 있는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자란다,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그냥 말씀이 있잖아요. 늦게 들어와도 영식 오빠 말씀은 못 들었는데, 언니 오빠들 간증 들으니까 영식 오빠 말씀이 어떤 말씀 하셨는지 다 느껴지고. 진짜 있잖아요. 제성삼촌이 저한테, 민정이는 동양젓 먹고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양젓 먹고 자라는데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잘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얻어먹는 그 동양 밥도 그게 모이면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더 많이 먹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골고루 많은 언니 오빠들의 간증을 내가 먹고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제가 편식이 심했는데 여기서는 가리는 거 없이 정말 이것저것 골고루 다 잘 먹는 사람이 되니까, 뷔페 식당에 가도 있잖아요. 누구는 내 입맛에 안 맞네, 누구는 내 입맛에 맞네 하면서 시끌시끌한데, 저는 뷔페 식당에 갖다 놔도
다 맛있구만 하고만 가셨잖아요. 다 맛있기만 한데 뭐 자꾸 음식 탓을 하노 하면서 자기 식성 탓을 해야지. 그래서 혼자 속으로 아, 먹기 싫으면 말아라 내가 다 먹으면 된다 하면서 막 그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좋고 막 그렇거든요. 오늘 자궁 안에 넣어서 재창조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자궁 안에 들어가서 재창조되어서 새로 시작되는 그런 삶으로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아이를 그것도 연약한 아이를 키운 엄마는 정말 그 극률함이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좀 연약한 우리 아들내미를 키우다 보니까 얘는 연약한 거 없는데 얘도 나 같은 엄마 밑에서 크고 자라다 보니까 속이 있잖아요. 속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얘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뭐든지 위축되고 막 이게 내보다도 더 심하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보다 덜 하면 내가 감당을 했지 싶은데 내보다 더 심하니까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있잖아요. 제가 아, 야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시 내 뱃속에 넣어가지고 내가 태교를 잘 해줘가지고 다시 낳아서 다시 기르는 거 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엄마로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이 있잖아요.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은 완전한 사랑 같아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안에 사랑으로 내가 뱃속에서 다시 있잖아요. 잉태가 되어가지고 10개월 동안 있잖아요. 모든 사랑을 다 받고 먹고 딱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아이들한테 흘러보내면 되지 더도 덜도 아니더라고요. 딱 그만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딘 듯한데 저는 있잖아요. 더딘 듯한데 이게 맞다 싶고 아 이거대로 내가 받은 거대로 흘러보내는 게 제일 쉽다 싶고 이거다 싶은데 제가 어제는 또 오랜만에 우리 딸내미를 있잖아요. 정말 있잖아요. 호통치면서 막 혼냈거든요. 제가 호통치면서 혼내고 나면 그날은 또 절망이에요. 아, 나 이렇게 막 호통치면서 혼내는 엄마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극률함을 잊고 이렇게 살아났으면서 나는 왜 아이한테 좋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치고 있노. 그런 나를 딱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또 절망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듣는데 너는 죄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하시니까 제가 어제 우리 딸내미를 막 혼내는데 우리 딸내미가 또 밖에 있거든. 우리 딸내미도 밖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이때까지 내 보면서 속상한 거 많이 참고 있었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랬는갑다. 엄마는 참고 있는지 몰랐는데 참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폭발해서 나왔는갑다. 아 그랬는갑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엄마 참았는갑다. 이때까지 내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다가 엄마가 이게 터져 나왔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 저는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참거든요. 참는 게 너무 쉬우니까. 이게 돌이켜보면 있잖아요. 교회를 만나기 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이거는 혼을 내야 되는 일인지 이거는 그냥 참고 넘어가줘야 되는 일인지 그것조차도 너무 모르니까 그냥 다 참자 싶었거든요. 혼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참고 넘어가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맞게 아이들을 훈육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모르는 거는 가르쳐주고 넘어가야 될 것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언제 뭘 가르쳐주고 언제 뭘 도와줘야 되는지 그 개념 자체도 없는 사람이니까 아이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있잖아요. 나를 살리는 이 긍휼하심 때문에 혼낼 때는 혼내게 하시는 거예요. 혼낼 때는 혼내고 또 다독여줄 때는 다독여주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참노 그렇게 오늘 간증 들으면서 그렇게 있잖아요. 긍휼하심이 탁 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였어요. 또 내가 또 그럴 때마다 우리 딸내미가 엄마 일단 좀 씻거라. 엄마 씻고 나면 안심을 하더라 이러면서 씻거라 이러길래 했잖아요. 그래 그럴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 엄마 씻고 나서 엄마가 안심되면 그거는 엄마는 좋은데, 그러면 니는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엄마가 안심되고 또 말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니는 또 똑같은 행동 반복하게 되잖아. 그러면 다음에 또 혼날 건데, 어떡할래? 이러니까, 아, 그가 그렇나? 이러면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가도록 해볼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큰 소리 칠 때는 큰 소리 쳐야 되고, 또 물러설 때는 물러서야 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숙일 때 숙이고, 일었을 때 일어서고. 하여튼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게 완전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그 겸손이랑 자기 비하는 한끗 차이인데 그게 정말 중요하고 다르다더라고요. 저는 자기 비하를 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 비하가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그냥 나만큼 사니까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많고 말고 그냥 딱 주신 은혜만큼 긍휼하심이 작용한 만큼 그렇게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간증을 쭉 들으면서 아, 막 내가 또 죄를 지은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긍휼함을 받아서 혼도 나지 않고 무조건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한다 잘한다 소리 듣고 이쁘다 이쁘다 소리 듣고 살고 있으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호통치고 혼냈다 그 있잖아요 자책감이 들었었는데 그것도 사랑이다 그것도 사랑이다 그렇게 딱 있잖아요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제가 언니 오빠들을 보고 그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내 양식이 돼가지고 제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서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짧게 할게요. 형님 말씀하고 뭐다 간단하게. 긍휼. 아까 형님이 말씀했지만, 세상에 나온 긍휼에 참, 불쌍하고 동정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갈 때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제가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제 아고람이 창세기였는데 지금은 나오지만 출판에 나오고 그 별영회가 목사님하고 이재승 형님이 저희 곳에 그때 부모님 계시고 그랬는데 참 제일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저도 손에 뚝 잡으시거든요. 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멀리하고 배척하고 떠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 진짜 주님의 긍휼이요, 긍휼로 그렇게 하셨다면 그 제일 처음에 제가 또 교회 나오니까 형제 자매들이 너무 잘해 주는 거래요. 저도 주고 그러니까 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 제가 이 몸이 내가 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동정해가 불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해주는가 싶은데 그렇게 따지자면 이 영소도 몸 불편하지만 세상에 몸 불편한 사람이 뭐 많잖아요. 그런데 참 주님의 진짜 에세더 사랑 주님의 진짜 존재의 사랑 존재의 사랑을 해야지 영혼의 지속이 되지 인생 끝났다가 지속되지 그 외에는 사랑은 다 순간이잖아요. 일시적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우리의 존재 사랑이 이렇게 속에서 사니까 근데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시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 영원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식 오빠 뭐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말하신 거 아닌가? 네, 아, 정말 오늘 아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식 오빠 고맙습니다. 교회 생활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생활이다 했는데 정말 그 긍휼하신 마음을 오늘 아침에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빠가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 인자와 자비로운 마음, 이 여덟 가지 마음을 쭉 설명하시는데, 아, 이 교회에 이 말씀을 벌써 먹고 그 말씀으로 다시 난 사람은 이 긍휼의 사람이 되어 있구나.
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오늘 아침에 알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긍휼함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Recording stopped.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왔구나. 내가 그래서 아, 이 안에서 왔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구나. 아침에 그 마음이 생겨 나오네요. 그 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온 게 죄 중에 태어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더 많이 했었는데, 그 죄 중에 태어난 것보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다가는 아, 정말 하나님의 그 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구나. 내가 존재하는 거,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는 거, 이 자체가 인생으로 태어난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태어났다는 거. 이게 아침에 알아지면서 아, 그렇게 태어났을 때 그 내가 애들을 낳았을 때도 그렇고 또 내가 엄마의 마음을, 내 친정 엄마의 마음을 봐도 그 엄마의 마음은 정말 그 인자와 자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이 긍휼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어미의 마음 안에, 엄마의, 여자의 자궁 안에. 그래서 그거를 긍휼이라고 아까 표현하시는데, 아, 그 사람 안에서 그 엄마의 마음, 엄마의 그 자궁 안에서 인생이 나왔으니까 그 인생을 아는 사람, 그 존재, 그걸 낳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구나. 나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 이 세상의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다 했던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사람 마음 안에 엄마의 마음이라면 자기 자식을 낳는 그 마음은 뭐든지 우선이거든.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아,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마음이 알아져서 태어남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 세상에 왔구나. 이게 알아지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면 그 긍휼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여덟 가지 마음 중에서 정죄와 심판과 어떤 판단의 마음이 없다고 아까 하셨어요. 근데 저 자신 보면 나면서부터 배운 거는 전부 율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내가 옳으니까 나의 선으로 내가 옳게 살면 상대의 그 잘잘못이 보이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이런 선악과 안에 있었는데, 아, 이게 바로 내 자신 안에 얼마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른 구약시대, 구약에서만 그 아까 모세의 율법은 두려움에서 나왔다 그러셨거든요. 두려움에서 받았다. 그렇잖아요. 그 율법을 하나님 마음인데 외부에 있는 마음을 받아 지키는 거는 내가 자신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걸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되고, 내 안에서 그걸 지키고 있으면 또 상대를 판단하게 되고, 이런 마음 안에서 구약으로 내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구나. 구약 안에 참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랬을 때 보면은 저 역시도 정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이지, 그런 사람이지. 그랬던 사람을 이제 정지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살리는 마음, 다른 살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다른 살리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이 거기서 죽고 난 생명을 주는 분. 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알아지는데요. 그 아까 오빠가 사진에 목사님 사진 이렇게 해놓고 오빠 있는데, 아, 그 마음이 오신 분들이구나. 그 마음을, 나를 살린 마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하면서 새 생명을 주는 새로운 마음. 그 긍휼하신 마음은, 진짜 긍휼하신 마음은, 아, 목사님 안에 있었구나. 이 세상에 엄마의 마음 안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나타난 그 마음으로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자기 안에 있어서 이제는 외부의 돌비가 아니고 자기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 마음 자체가 되신 분. 아, 목사님 안에 있었구나. 그 마음을 주셨구나. 그게 오늘 알아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영식이 오빠라든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재로 보게 되고 나하고 같은 사람이다. 네가 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가 너니까 너도 이 세상에 인생으로 와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신 귀한 사람이다.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된다. 아, 그게 긍휼하는 마음 아니면 그 마음 안 나오죠. 그래서 그 말 안 나오지. 사람이면 된다.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 사람으로 봐주겠어요. 그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긍휼한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첫 번째가 불쌍히 여기서 돌봐준다 했는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이끌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이 보급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네가 내 안에 오면 된다. 네가 나를 알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까 십자가에 서 자기 몸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이 구속을 이뤄놓으셨으니까 이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긍휼하심의 결정체가 십자가다 그 하나님 마음이 이걸 향해서 있었고 이 마음으로 우리 사람을 내셨고 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이거 엄청난 말씀이고 깊이가 알아지는데요 깊이가 알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결정체다 오빠가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다 아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도 벌써 예전부터 처음에서부터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라 하라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이탈된 데서 구원받는 자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 내 선악과에만 있어서 법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고 그 법이 내 자체가 되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선악과라는 그 안에서 내 지식 안에서 다른 걸 섬겼고 다른 걸 더 좋아했고 다른 걸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을 완전히 다시 거듭나게 하는 자리는 아 내가 이랬던 사람이구나 하고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 모든 위치 이탈된 데서 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이 땅에서 와서 사람입니다 흙입니다 나는 나를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정말 내 인생을 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있게 되는 거 그와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예전에 나는 나라는 거 내 그거는 끝나고 그 다시 나는 생명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새 생명 아 바로 그거구나 내 아담은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왔구나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한데 정말 그 안에서 긍휼하신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알 때마다 그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니까 이제는 아 나도 뭐를 줘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겠어요. 뭐를 줘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옛날의 복음은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고 대속을 제시했다면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온 자체가 복이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왔고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그 긍휼하심을 목적으로 우리를 내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그 긍휼하심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산다는 거. 이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당연히 존재로 사람을 네가 나다. 우리 같은 사람이다. 이걸 보니까 율법은 떠나가고 정죄 심판
판단 이런 건 없어지고 그 관용의 마음이 있고 용서의 마음이 있고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겠고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하고 너하고 같다고 존재로 보여지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실제가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아유, 너도 이 땅에 태어나서 너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살다가 끝날 사람이야. 이 세상 사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 귀중한데 네가 다치면 아프고 그리고 사고 나면 큰일 나고 그런 너도 연약한 신이야.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왔어. 우리가 하나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긍휼함을 알아야 이 안에서 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긍휼함은 우리 교회로 보이고요. 교회에 오는 자체가 이 부름받아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자체가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정말 안식할 것이고 여기가 구원이네요. 여기가 구원이야. 영식 오빠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셔서 제 마음 안에 긍휼하신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를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잠깐만 얘기해도 돼요? 지금 끝나서 금이 모임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네. 영식 형제를 찬양합니다. 아멘. 저도 잠깐 영식 오빠 모임에 오늘 처음 참석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 영식 오빠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박현숙 자매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이고 오늘 어떤 말씀으로 오빠가 말씀을 하셨는지가 알아지고 진짜 자비와 인자, 긍휼하심을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야 내가 엄마의 자궁 안에서 절대적인 보호 안에서 살았고 내가 이 긍휼하심 안에 교회 안에 사니까 당연히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안에 저도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 나구나. 그렇게 알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찬양할게요. 아, 네. 오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석심아. 네. 와, 영식 형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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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뵈요. 나도 꼭 다녀가고 싶은 말씀이 아멘. 있는데 못 하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영식 형제 너무 감사합니다. 9시에 시작해서 이렇게 빨리 끝나요? 이 모임은? 아니요. 7시 반에 시작합니다. 7시 반에 시작합니다. 7시 반에 시작합니다. 언니나도 잘렸어. 정복 언니나도 잘렸어. 9시 반에는 욕심아. 잘렸어. 욕심아 얼굴 좀 보자. 욕심아 고맙다. 영식 오빠 이 말씀은 어디에 올려놔요? 오늘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봤는데 아 양식방에 다 올려놔. 아 양식방에? 양식방. 석순이 잘 살고 있지? 네 언니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반가워요 석심 언니. 평신 언니도 반갑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인처럼 사랑하사. 경복 언니. 수원에 김영희 언니 참여해. 뭐라고? 수원에 사는 김영희 언니가 핸드폰으로 참여한다고. 오 그래? 오 다행이다 야. 아 이게 다 영식 형제 삶의 김영희? 김영희. 지금 움직이지도 못했잖아 잘. 그래가지고 영식이 형제 말씀을 듣다가 내가 그냥 띵 죽었어 죽어. 그리고 새로 영식이 형제 바짝 뒤를 쫓아서 전화했더니 이렇게 전화 받고 얼마나 이렇게 교제가 되는지. 아 잘했다 얘. 할렐루야. 우리 앞에 교회가 본이야. 아 진짜 너무 아주 그래. 감사해요. 우리 영식이 형제님이 내 길이야 길.
아유, 진짜. 난 9시에 시작하는 줄 알고. 지금 9시 반입니다. 반에 시작해요, 언니. 시작해요. 아침에 일단 먹을 거 부지런히 해놓고 들어왔어. 운영합니다. 또 한대. 알았어. 7시 반에. 알았어. 찬양합니다. 네, 영식 형제 찬양합니다. 해서 들어오신 영식 형제님 찬양합니다. 아멘. 석시 언니 아멘. 아멘.